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 움직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 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고 항변했다. 윤 총장은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이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 일부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윤 총장의 말은 무엇 하나 맞는 것이 없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니라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70여 년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일제 식민 통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떠받쳐왔던 100여 년의 형사사법 시스템이기에 오히려 법무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단순한 현 검찰의 법인 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만 행사하는 제2검찰을 만들어서 중수청이라는 명칭으로 검찰그룹의 계열사 형태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윤 총장이 국민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검찰로부터 제대로 수사권을 분리하려면 수사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법률 전문가 집단인 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전문가 집단인 수사청을 비롯한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윤 총장은 국민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도 기왕 검찰개혁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총장은 아직도 조직 이기주의 보호라는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스스로 저질러온 악행과 문제점에 대해 깨달은 느낌이 전혀 없는 듯하다. 그의 인터뷰 어디에서도 검찰 조직의 운영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동안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유린했던 검찰의 모든 행태를 이제 끝내야 한다. 윤 총장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이 없다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다짐했다.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 사건 하나 막는데 온 힘을 쓰고 있는 것 지나가는 게도 다 알 일이다. 자, 그럼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얼마나 자신의 말을 손쉽게 뒤집어놓는지 그 뻔뻔함이 얼마나 철면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시키는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수사청 신설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막상 총장이 되고 나니 이제는 직을 걸고 막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 기소권 분리를 내세웠었다. 그러나 보수 야당들은 과거의 입장을 바꿔 현재의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구 언론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이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를 위한 보충적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어떤 관점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 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 제왕적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 수사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호 안 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 주체의 수사권도 기소 주체의 기소권도 다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70년 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되거나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고 수사기소 분리 반대를 명확히 했다. 그의 논리와 명분은 너무도 약하고 깨져버렸다. 이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진보 보수 이간질에 국민 운운 하는 것이다. 정말 정치인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그의 인터뷰 목적은 100번 사퇴 발언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검찰당의 정치질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실로 정부 내 법무부 산하 외청장이 2년 가까이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 인사가 정부 주요 정책에 공공연한 입법 방해를 일삼는데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듯하다. 이제는 국회가 제대로 나서야 한다. 집권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시키고 검찰총장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그가 4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다하고 편하게 총장직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도륙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작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정부정책 수사사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만기 전역병, 탈행병 만들기 사건, 그리고 자신의 장모 비리 덮고 감싸기 사건, 한명숙 전 총리 검찰 위증교사 사건 및 처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공소시효 지나기 두손 모아 빌기 사건 등으로 기억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 수호의 일환으로 악의 카르텔이 벌인 라임 옵티머스 대형 펀드 금융사기 게이트 사건을 그가 인터뷰에서 말한 포크레인을 끌어와 덮어준 사건으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윤 총장은 임기 기간 동안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여러 차례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한 총장이었고 또 처음으로 징계를 청구당해 직무 집행이 정지된 총장이기도 했으며 그것을 징계위원들과 판사들을 반강제 협박하여 억지로 그 직을 지켜낸 오로지 자리에 연연한 대한민국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 폐지와 함께 총장직을 걸지 않아도 끝났다.